GSM 설마 GSM 뭔가 다른데? 바이오스를 안 들어가지는 거 자체만 봐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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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요. 무슨 상황이죠? 이거 윈도우 누가 설치했어요? 제가 설치했어요. 잘하셨습니다! 제가 이제 방송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제대로 세팅 안 받은 사람 저밖에 없어요. 다 제가 그냥 한 거거든요. 카메라만 세팅 받고. 아 근데 카메라라도 세팅을 받았으면은 다행인데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? 뭐요? 책상이 반대로 설치가 됐거든요. 아 진짜요? 네 이게 이건 뭔데요? 멀티탭. 아 그래요? 아 몰랐어요. 왠지 불편하더라. 둔대 체질이라서 적응하면 된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계속 쓰실 괜찮습니다. 그대로 쓸 거다.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마이크는 어디서 추천 받으신 건가요? 이거는 그냥 투수님이 이거 사라 하셔가지고 5인패랑 네. 이거는? 그거는 선물 받았어요. 누구한테? 그냥 시청자분한테. 아. 제가 노래를 해가지고 M80을 세팅을 안 받으셨는데 이런 마이크를 쓰고 계시네? 좀 치시는 분인가? 아 아니 제가 약간 오해를 많이 받아요. 다들 선물을 해주시거든요 이렇게. 아 일단은 뭐 컴퓨터는 괜찮아 보이고 가장 처음에 원래 상담하셨을 때는 카메라를 바꾸는 그게 아니었잖아요? 예산이 네 였었던... 엄청 비싸가지고 그쵸. 근데 하는 김에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. 아 너무 다르게 나와서 네. 특파를 갔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. 아. 시청자분들이 하는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네. 못 알아보셨다. 그러면서 눈쟁님을 추천해 주시고 빨리 가봐라. 저도 못 알아봤어요. 아 진짜요? 생일 파티 때 봤는데 아니 어? 무슨? 상담하셨던 분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? 맞아요. 그 빨리 카메라를 좀 손을 봐야겠다. 원래 사이드 앵글을 좋아해서 사이드에 설치해 두신 건가요? 카메라를? 이 카메라 때문인지 몰라도 뭔가 너무 둥그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약간 45도를 하면 좀 괜찮을까? 라는 마음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. 근데 별로 효과 없더라고요. 코랑 눈이 커 보이는 이유는 광각이라서 그렇습니다. 망원으로 갈수록 코가 작아지고 이목구비가 작아진다. 그리고 얘가 전력이 부족한지 약간 여러 가지 쓰면은 띠리링 이러면서 막 마이크랑 다 꺼져요. 마우스도 꺼지고 화면도 꺼지고. 왜요? 그러면 안 돼요. 그래요?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사고를 쳤던 게 실수로 오디오 드라이버를 한번 지웠었어요. 그러고 새로 깔았는데 그때부터 얘네가 좀 뭐 프로그램 여러 킨다거나 하면은 소리가 나가요. 그래서 저거 맨날 껐다 켰다 하고 있고 MP에서 그 상태로 1년을 살았어요. 어. 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. 어, 내 카메라보다 더. 왜 저래? 원래 그래요. 조립이 조금 잘못됐네요. 팬이랑. 네? 조립이요? 네. 팬이랑 펌프가 별도 회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주연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긴 해야겠네요. 일단 이거 업데이트하고 일단은 조명을 하고 있죠. 어차피 카메라를 못해도 조명은 해야 된다. 네. 멀티탭 비싼 거 두꺼비 집이 달려있는 친구입니다. 우와 좋은 친구. 뭐지? 부팅장이 지금 사라졌다?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는데 뭔가 야리꾸리하네요. 어 진짜 사라졌네? 조금 귀찮아졌네요. 그게 사라져서 제 컴퓨터 문제일까요? 좀 일단 떼볼까요? 와우 너무 밝아졌다. 우와 진짜 밝아요. 일단 나머지 잡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 왜 윈도우에 안 들어가질까?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네? 어? 있는데?
GSM 설마 GSM 뭔가 다른데? 바이오스를 안 들어가지는 거 자체만 봐도 맞네요. 무슨 무슨 상황이죠? 이거 윈도우 누가 설치했어요? 제가 설치했어요. 잘하셨습니다. 나오구나. 일단은 오늘 심플하게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나머지는 다 맞춰놓고. 네. 늦었는데 죄송한데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? 어떤데? 노트북이요. 노트북. 네, 괜찮죠. 여기 있어? 여기 있어? 오, 나온다. 대박. 와, 이게 대박. 감사합니다. 업데이트는 안 하세요? 하지 마세요. 네. 아, 그거예요. 템플이 시끄러운 거 세팅 문제였으니까 이거고. 좋습니다. 즐겁게 됐네요. 그럼 그건 됐고 내일 와서 나머지를 네. 하시는 걸로. 카메라. 카메라. 어이 제일 비싼 거 들고 왔었는데. 와 생각도 못했다. 이걸 누워 가면 안 되지. 아니 주무셨어요 좀? 저요? 네. 쪽잠? 좀 자고 촬영도 저질 것 같죠. 아 진짜요? 아, 필요 없구나. 당신은 이제 사이트 중고로 나중에 써도 되고 중고로 파셔도 되고. 네, 중고로 팔기가 참 애매해요. 저를 업자인 줄 아는 것 같아요. 약간. 어? 어? 내가 잡을까? 어? 어? 어 왜냐면 테스트용 캐논 카메라가. 필요하긴 한데 어차피 다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. 세팅했을 카메라들을. 어? 저야? 환영. 아 그렇죠. 환불하시진 않으시겠죠? 안 잡으시게. 내가 무슨 느낌인지 이제 얼굴에 그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. 어? 아까랑 완전 다른데요? 이렇게 갈수록 얼굴이 더 작아 보이죠? 그러니까 사이즈만 작아지는 게 아니고 약간 되게 쭉 서보실래요? 보라색이 얼굴에 비치네요. 아 저거요? 저거 이렇게 하는데 얼굴에 비치 근데 아 그래서 뒤에 있을 때는 이거를 꺼요. 저 스트림 덱 버튼으로 그냥 꺼고 이렇게 하고 하곤 합니다. 앉아보실래요? 그럼 앉았을 때 제 세상에 못 알아보겠다 사람들이. 어머 제가 알던 스트리머는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혹시 동생이신가요?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이제 성장기 조지고 방송 2시 반? 네 시장 없겠는데요? 지금 2시 되겠네요. 그럼 이거를 트라이 계속하겠습니다. 어! 아싸! 네 두둥! 어떻게 될까요? 뭐 중고가 대충 네. 해주셔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. 중고가 찾아보고 네. 어? 잠깐만 그걸 해도 되겠다. 오디오 장비 비용을 안 드리고 어차피 갖고 나가면 어? 그러니까 이 어차피 이것보다는 오디오 장비가 싸니까 네. 그거 하고 이제 남은 감가를 딱 드리고 오디오 장비를 해서 설치. 5인패를요? 그쵸. 어? 그럼 너무 좋죠. 그쵸. 이거 대신에 5인패 딱 해요. 좋습니다. 그러면 진짜 조만간 연락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